가면 되죠. 공부 안 했네. 했어. 5 해야 되는데, 소이치뉴야. 5. 아까 알아서 오면서 했는데요. 그래? 나와 있는데. 그냥 본거 아니야? 아니, 오면서 했어요. 그래요? 네가. 오케이. 준비됐죠?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듣다가 뭐든가요? Here. 그렇죠. Here. 그래서 너저 이상한 소리 들었냐? 말해볼까요? Strange? 그렇지, 그렇지. 오, 잘했는데. Did you hear that strange sound? Here. 헤이, 무슨 시죠? 네? 무슨 시죠? 어떠지? 자, 듣다니까. 자, 시네 가지 종류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뭐가 있었더라? 다시 한번 점검해볼까? 뭐요? 에요? 네 가지 시. 시요? 시가 네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에이, 내가 대답을 했어요. 아니, 어떤, 자, 씨가 뭔지부터 얘기할까, 그러면. 씨는 어떤 단어가,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책에도 종류가 있잖아. 그렇죠? 뭐, 만화책도 있고, 동화책도 있고, 소설책도 있고, 종류가 있지, 책에도. 단어에도 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단어의 종류, 이거 말고, 원래 네 가지 말고 더 있는데, 중요한 거네 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 그랬어. 그렇죠? 오케이. 제일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부터 해서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무슨 시 하다 시 뭐뭐 하다가 있어야지 문장이 되기 때문에 하다 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엔 그 다음 중요한 거 어떤 시도 있는데 그 다음 중요한 거 이름 시라고 그랬어.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시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시를 꾸며주는 거. 자, 이름 시는 그렇죠. 어떤 시고 어떤 하고 어떤이 이름씨를 꾸며서 뭘만 요렇게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 어떤 것이 된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굿뭐 굿잡 할까요? 잘했다. 어떤 잡? 굿잡. 굿은 어떤 시? 잡은 이름씨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찌씨가 있어서 어찌씨는 이름씨 빼고 다 꾸며주는데 좀그 말이 어려우면 어찌씨는 주로 하다씨를 꾸며준다 그랬어. 어찌 하다를 만들어준다 했어. 예를 들어서 run fast 하면은 run이 하다시인데 이건 달리다고요. 그다음에 fast는 빠르게야. 그럼 run fast 하면 어찌 달린다가 돼? 빠르게 달린다가 되겠지. 이런 걸 어찌시라고 한다 했어요. 그러면 here는 이네 가지 시 중에 무슨 시입니까? 이 꺼내서 줘. 선생님 헷갈려. 너 일부러 선생님 놀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here는 그 무슨 시예요? 네. 하다시죠. 듣다래잖아. 뭐뭐 하다. 네, 하다시의 특징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하다시들은. 아니, 이제 동을 봤거든요. 근데 이걸 듣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 동이 있길래 동이 무슨 동서 같은데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문은, 예, 네, 동사죠. 문은. 또 door. 그렇죠. door 쓰는 방법은 D Hey, 무슨 시죠? 이름 시죠. 자, 그래서 누구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시라고 했고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해서 어떤 거 문이라는 것. 오케이. 그래서 이름 씨가 문장에서 영어 문장에서 사용될 때 우리말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영어 문장에서 쓸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그 이름 씨를 셀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도어는 셀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는 문 하나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One A door 이렇게 쓰죠. door. 그렇죠. One door 해도 되겠지만, a door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둘 이상을 문장 속에 표현할 때는 뭐라, Doors. doors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복수형이니, 단수형이니, 이란 얘기 들어봤어요. 단수형은 하나? 하나일 때. Door. 오케이. 그래서 그문좀 열어주세요. open the door. 다음엔, 오케이. 발음은 taste야. 쓰는 방법은, T, E,
A S-T. S-T. 그러면 테이스트야. 테이스트. 맞습니까? 이게 테이스트라고. 이게 테이스트가 아니고요. 오케이. A가 내 이름을 불러도 했어요. 테이스트. 맞습니까? 모든 제가 이게 안 적나 했는데 뭔가 이상하긴 해.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로도 쓰이고 하다시. 무슨 시로도 쓰인다. 예. 됐습니까? 그러면 예, 한번 읽어볼까요? Can I taste a piece of that cheese? 오케이. Can I take a piece of that cheese? 뭐라고요? Can I taste a piece of of that cheese. A piece of that cheese. A piece of that cheese. A piece of cheese. Okay, 그럼 여기에 테이스트는 무슨 시로 사용된 거예요? 하다 시로 쓰인 거죠. 제가 테이스트 해도 될까요? 자, 이제 6학년이니까 이런 걸 주어라 그래요. 아이를 보고 주어. 주어 뒤에는 동사가 와야죠. 동사란 말 들어본 것 같네. 동사가 하다시예요. 명사가 이름시고요. 형용사란 말도 들어봤어요? 네. 형용사가 어떤 시예요? 근데 그 어떤 시예요? 부사요. 근데 저잖아요. 예. 문법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문법을 특강을 할 때 좀 더 내야 돼요? 네, 그렇죠. 얼마 더 내야 돼요? 35,000원.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얘는 뭐죠? 안녕. 스탑입니까 이게? 아 이거 진짜 멈춰. 이건 경고하다. 이건데요? 잘 모르겠어요. 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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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명종인데요. 자명종이 뭔지 몰라요? 따르르르르 하는 거 그걸 자명종이라 그러죠. 아니 근데 여기 알람 표지 그게 나 자명종. 알람이라고 써놓으면 너무 쉽잖아. 알람이 우리말이 자명종이에요. 경보 몰라? 아 큰일 났다 이거. 알람이죠 그게 알람. 알람 어떻게 씁니까? 에이. 에이. 선생님 국가단계예요? 자 그렇게 접혀있는 책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붙여야 된다. 다른 책이 있다. A, L 그다음? You? Okay. 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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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al 하고 오, 쉬운데 왜 틀려요 이 친구야? Alarm. Alarm. Okay, 여기 있었니 도원아 네 책? 네. 한 권 맞아? 네. Okay. 됐어요. Okay. 그래서 무슨 시로도 쓰이고. 무슨 시로도 쓰이고 이름시로도 쓰이고 무슨 시로도 쓰인다. 오케이. 이름시라면 그럼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케이. 그럼 문장을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 아 근데 이렇게 자명종 시계라 어? 자명종 시계 시계는 여기 자명종은 여기 있고요. 시계는 여기 있으니까 아, 자명종 시계인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네. 룸메이트 그렇지. Alarm clock is loud. Loud. 와, 잘못했네. 왜? My roommate alarm clock is loud. Alarm.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elephone. 오케이 어떻게 쓰죠? T A 아니고 E. 오케이 텔레폰이 아니고 텔레폰도 텔레폰이니까 E 소리는 E가 내고요. 그다음 L P. 오케이 텔레 E 소리 한번 더 내야죠. 텔레 P. 자, 푸 소리니까 PH 해주시고요. 푸.
of an hey telephone. 네. 오케이, 그렇죠. 여태 몰랐어요. F도 F 소리를 내지만 PH도 F 소리 내잖아요. 예. PH도 F. H는 telephone. 텔레폰. 오케이, 그 전화기가 울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 the telephone is ringing. 그래서 the telephone is ringing. 오, 잘 읽네. Telephone. 오케이, 계속해서 귀는. Ears. 오케이, 복수형이니까 ears 하는 거죠. 귀 하나는 ear. 오케이, 듣다가 뭐였다? 듣다. hear. 여기다 이것만 써주면 되네. 됐습니까? 오케이,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잠깐만,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셀 수 있죠. 예.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다? 광고. 예, 우리는 들을 수 있다. We can hear. 무엇을? Sound. 어떻게? With our ears. With our ears. 예, 그러면 hear는 무슨 시예요? 사운드는 이름 시죠. 무엇을 들을 수 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ing 쓰는 방법? S-I-N-G. 어이구, 책이 오늘 많죠? 오케이, 무슨 시예요? 카다시죠? 잠깐만요, 책 좀 찾아주고요. 책이 오늘 원래 오는 날인가? 아침에 저쪽에 있는데 아까 오늘 많았다. 오늘 오는 날 아닌데요. 아, 보강으로 왔어? 어, 그러면 저쪽에 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노래를 그 노래를 내고 잘 부른다. He sings very well. 오케이, 자 여기 보면 he sing이 아니고 sings인데 왜 sing이 아니고 sings인지 좀 설명해. 그렇죠. he니까 그래서 좀 더 설명해 줘. 네? he니까 그래서. he. 자 sing이 하다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네.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 두. 그렇죠. 두가 숨어 있어야 되죠. 네. 그쵸? 그럼 나는 노래한다는 뭐야? 나는 노래한다. I sing. I sing. 너는 노래한다. You sing. You sing. 우리는 노래한다. We sing. We sing. 그들은 노래한다. They sing. They sing. 자,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 이제 무엇이 he, she, it. I가 아니고 it. He, she, it. 이걸 보고 뭐 진영은 뭐 어려운 말 들어봤으니까 이거 공통적으로 뭐라 그러냐 들어봤을걸? 3인칭 단수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어 들어봤어요. 영어 수업할 때도 3인칭 단수 그게 무슨 뜻인데? 3인칭 단수가 무슨 뜻인데? 그게 중요하죠. 3인칭 단수가 무슨 뜻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3인칭 단수란 얘기는 들어봤는데 3인칭 단수가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죠. 일단 설명할게요. 자, I도 아니고 you도 아닌데 하나야. 이게 뭔 소리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거. 네. 그리고 한 명인 걸 보고 3인칭 단수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뭔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죠? 그럼 내가 내 입장에서 나는 I고 너는 뭐가 되는 거야? you가 되는 거야. 네가 얘기할 땐 네가 나, I. 내가 you. 그렇죠. 여기에 예빈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빈이가 she가 되는 거고 도건이가 h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건이랑 예빈이는 they가 되는 거야. they가 뭐예요? 알겠습니까? 그들이 되는 거죠. 걔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보고 3인칭 단수라고 얘기해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한 명인 거. 이 경우에는 he, she, it이 뭐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뒤에 하다시가 사용될 때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간다? 더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things란 말이죠. 설명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번에 선생님 물어볼 때 왜 sing이 아니고 things니 그러면 do가 아니고 sing이 하다시인데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가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서 not을 집어넣으면 의미는 뭐가 돼요? 그는 노래를 매우 잘하지 못한다. 안 한다. 잘 못 부른다. 잘 못 부른다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 영어로는 어떻게 돼요? He doesn't sing very well이 된다고요. 이거 doesn't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does. 뭐 더하기 뭐 한 거야? does 더하기 not 한 거죠. 이 does 어디서 튀어나왔어? sings.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는 노래를 매우 잘 부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He is. B 동사가 갑자기 왜 튀어나옵니까? Does he sing very well? 노래 매우 잘합니까? 이거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하다시 속에 do나 does가 숨어 있다는 거 왜 자꾸 설명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아니라는 not을 집어넣은 문장이나 물음표 붙인 문장을 사용할 때 이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느냐 됐습니까? 그걸 써먹는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money 쓰는 방법은 B-O-T-Y 아니. 아닙니까? 네? 아 이렇게 써야 되죠? 아 그래 B-O-T 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요. 당연히 1번이죠. 비디병 이제 고쳐야죠. 6학년인데 아직도 비디병에 걸려있으면 어떡해. 6학년이 아니랑 응? 헤이 무슨 씨예요? 이름 씨죠. 그러면 맨날 따지죠.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죠? 아 셀 수 없습니까? 아 있어 있잖아요. 저 하나 있을 때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된다? 어, body 할 거고. 둘 이상 있을 때 어떻게 한다? bodies. 이렇게 돼야 되죠.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해야 되죠. 알고 있었죠? 네. 오케이. body. 오케이. 그래서 그의 몸은 문신으로, 어우, 무서워. 깡패인가 봐. his body is covered with 자 선생님이 고쳐서 읽어주면 고쳐서 말을 해줘야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His body is covered. 그렇지. With tatto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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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he 하고 his는 뭐가 달라요? 뭐 him도. He는 그 his는 그의. him은. 네? 힘은 이건 그를 아 그를 얘는 그가 그는 오케이 자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을 것 같은데 이제 은는 이가 배웠잖아 이거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은는 이가 은는 이가 아 그럼요 을를 에게 이런 것도 배웠을 건데 은느니가 을르에게 초등학교 6학년 기억이 안 나죠 그쵸? 기억이 안 나면 좀 모르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다 speak 쓰는 방법 sh she speak입니까? she speak sh she 소리 나는데요 she speak가 아니고 speak인데 아 s e speak 라며 speak 네가 이거 집에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하고 있으면 어떡해 어? 몇 번 공부했어요? 네? 어? 오늘 지금 말하기 테스트 하고 몇 번 공부하셨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천재인가? 안녕히 가세요
Speak. 됐습니까? 네, 이거 몇 번째 하는 거야, 너 F책? 어? 지금 두 번째. 어? 근데?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 돼? 어, 안 돼.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잘? 뭐 계획이 있습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계획을 말해줘야 되는 건가? 아니요. 그럼 네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잘할지 생각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하루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은 세 번 정도 나눠서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러니까 막 너무 오래 한 번 할 때 너무 오래 하지도 말고 너무 짧게 대충 하지도 말고 그리고 한 번 할 때는 그런 말이요. 대충 하지 말라. 길게 하지 말라. 아 그래 그러니까 그건 네가 생각해야 되는 거지. 사람마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네가 생각할 때 너무 길어, 아, 너무 짧아, 너무 안 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면 되는 거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꼭 학 공부할 땐 꼭 뭐 선생님이 중요하게 막 소리 내야 돼. 됐습니까? 그리고 네가 쓰기 힘든 것들은 별표 할 줄 알지? 네. 어, 별표에서 모아서 그걸 전부 다 보고 쓰기 연습하면 귀찮잖아. 어? 그치, 네가 최소한 몇 개씩, 다섯 개씩은 골라서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목표. 한번 단어 카드 공부할 때 내가 다섯 개 정도는 내가 공책에 연습을 하겠다. 다 하란 얘기도 안 해서. 알겠습니까? 다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네가 골라 목표를 세워서 다섯 개는 쓰기 연습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목표를 자꾸 채우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은 쓰기 연습 안 해도 잘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eyes. 그래서 이 y e s. 그렇죠. 셀 수 있는데 여럿이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말 뜻으로 말하는 부분만 읽어. 난 볼 수 있습니다. I can see. 나의 눈을 사용하여. With my eyes. 됐습니까? I can see with my eyes. 오케이, 그 다음에 미치고 좀 어려운데 자 그래서 준비가 솔직히 좀 덜 된 것 같아. 조금만 더 공부하고 시험 이렇게 치면 너무 엉망인 점수가 날 것 같아. 네? 이 상태로 시험을 치면 너무 점수가 안 나올 것 같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조금 더 공부하고 시험 치고 패스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